대장동 이야기로 물타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갈하는 민주당 한민수 의원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검증의 시간인데 뉴스타파 얘기하면서 대장동 얘기를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 번을 못하는 황제 출장조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대선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22년 3월 제 기억으로 4일인가 5일쯤 될 텐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이 누가 되든 특검을 해서 거기에 마땅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책임을 지자. 다 기억하시죠? 윤석열 후보 머뭇거리고 답변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하자고 우리 야당이 특검법을 냈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 거부권 썼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 부르짖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대장동 특검을 국힘당 의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똘똘 뭉쳐서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고도 지금 저런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 억울하시고 하면 제가 지난번도 촉구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